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테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. 최근에 이제 직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핫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테무를 좀 보기로 할 건데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도 오늘은 숙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진행하게 되니까 이제 할인 코드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은 약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걸 이제 더보기란에 써두겠습니다. 혹시라도 이제 테무에 무언가를 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아무래도 요리 채널이니까 과연 테무에서 괜찮은 요리품들을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까? 이런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직구라는 것의 가장 큰 포인트는 국내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를 직구를 통해서 훨씬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. 특히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정상작동을 할까라는 성능에 대한 궁금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켜가지고 리뷰를 해보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같이 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고요.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심지어 요거는 얼마 전에 그 직구가 이슈가 되면서 되게 도골적으로 테무에서 살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것 중에 하나인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채소 절단기입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요 채소 절단기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.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테무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다행스럽게도 모든 게 이제 한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 배송비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면은 잘리죠.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많이 봤던 건 이런 식으로 손으로 밀어가지고 하는 건데 손으로 밀어가지고 하는 건 저는 사실 요리 초보들한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왜냐하면 많이 다쳐요, 손으로 하는 건.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. 그 다음에 하나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사실 이 직구를 통해서 아이디어 있는 상품을 사는 게 유튜버인 제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이것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난 장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반죽을 넣어가지고 짜내면은 이제 면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거든요. 사실 저는 면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면을 어떻게 하면은 특이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앞에 노즐만 바꿔주면 다양하게 나오는 거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 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것도 가져왔습니다. 특히 이런 식으로 색소를 넣는 것도 좋지만 저거를 생선살이나 이런 거 어묵같이 으깬 걸로 바꿔가지고 생선면을 만드는 게 그 예전에 보던 요리 만화책에서 많이 나왔거든요. 그런 거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구입을 해봤고요. 나머지 하나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인데 이거를 연필처럼 깎는 겁니다. 채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마치 거대한 연필 깎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연필 대신에 당근이나 오이같이 이런 껍질이 있는 거 또는 얇게 썰어가지고 데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르는 거라는데 되게 그냥 생긴 거는 단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?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. SNS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거 이거 맨날 만들면은 실패하는 영상만 잔뜩 올라와서 잘못된 제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. 이게 영상 보니까 멀쩡히 잘 돼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해봤을 때도 잘 나오는가 테스트 해봐가지고 쓸만한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가지 제품 한번 보고 요리를 만들어 볼 거고요.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 전에 코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코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. 뭔가 이제 구매하고 싶으신 상품이 있으면 그걸 치시고 신규 해당자 같은 경우에는 돌려줄로 돌림판 돌려가지고 앱에서 13만원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더보기를 통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품들이 왔습니다.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 처음 해볼 거는 요 야채 녀석. 사실 미리 한번 돌려봤어요. 아예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잘 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넣고 돌려주시면 돌돌돌돌 나옵니다. 저는 오늘 요거로 뭘 만들 거냐면 감자랑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야채 튀김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뭐 아니 애호박이 제일 잘 나오는데? 애호박이 제일 잘 됐는데 이거 애호박 커터로 이름을 바꿔서 팔아야 될 것 같아. 이게 날이 좀 여러 개란 말이죠? 충분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. 감자채 볶음 같은 거 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안전성이 좀 보장돼 있는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. 굉장히 지금 효율적으로 빨리 했어요. 자,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야채튀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로 테스트 해볼 녀석은 바로 이 거대 연필깎기입니다. 정확히는 당근깎기와 야채깎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이제 껍질이 연필 깎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이걸로 장미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. 굉장히 얇게 나왔고요.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까 꽃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. 이거 그 여경래 셰프님 식당에 본 것 같아요. 아, 이런 느낌으로? 오, 이게 되게 단순한데 생각보다 잘 되는데?
되게 얇게 나온다. 이거 2,100원이라고 합니다. 2,100원 여러분. 뭔가를 데코하는 데 쓰십시오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만들 건 튀김 만두인데요. 사실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 SNS상에서 맨날 실패하는 영상만 주구장창 올라와서 제품 자체에 하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, 만두피는 제가 만든 거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싸제 만두피를 가져와 봤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해야 성공하는 게 아닌가. 여기에다가 우리 뭐 만두 빚듯이 물 한번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소를 넣고 돌려주면 되는데, 아 걱정이 되네요. 소도 만든 걸로 가져왔습니다. 이건 원래 있던 만두를 사가지고 까서 소를 가져왔어요. 그래서 싸제 피와 싸제 소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. 그래서 어이씨,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. 이게 되더라고요. 나 이거 너무 불안했거든요. 맨날 안 되는 영상만 올라와서. 근데 안 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못 사용하시는 것이다. 소 넣고 돌리면 그냥 나오잖아요, 만두. 잘 됩니다, 여러분. 이게 만두 기계 중에 리뷰가 가장 많은 제품입니다. 네, 이게 만두 기계 중에 또 리뷰가 가장 많은 제품이기도 하고 진짜 구매평이 많아요. 이게 그래서 테무를 사용하실 때 구매평이 있는 거,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도 또 이제 한국인들이 남겨놨습니다. 다잉 메시지를. 가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. 그 받침 써가지고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는데 한국인들이 알아듣을 때 그걸로 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. 그래서 이 만두 기계는 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. 만두의 대량 생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제품이다. 이게 제가 테무에 있는 요리 기계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, 중국 사람들이 만두랑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걸 느꼈어요. 이게 나라마다 약간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. 중국은 만두를 많이 먹나 봅니다. 그래서 이런 만두 기계가 굉장히 많았고요. 옥수수 껍질을 벗기는 기계도 되게 많았고,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닐까. 그래서 테무에서 구입하실 때는 이 만두 기계 좋은 선택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. 뒤에서 만두를 좀 만드세요. 많이 있는 게 좋으니까요. 자, 마지막으로 마사지건이 아니라 면건이고요.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제가 지금 반죽을 넣어놨어요. 이 반죽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우동 반죽을 넣어놨습니다. 여기 눌러주시면 저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. 이거는 신동민 셰프님한테 드려야겠다. 거기에 그 밥 몬블랑 만드는 기계 있거든요. 그거랑 똑같은데요. 이게 훨씬 더 좋은데? 이런 느낌으로 바로 자가제면, 즉시 자가제면. 아니 뭐야, 되잖아. 이게 되네? 면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.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동사리보다 조금 얇은 버전인데 굉장히 지금 쫀득쫀득하게 잘 나왔습니다. 이걸로 이제 마제소바라 그러죠? 비벼가지고 먹는 거. 만두 튀김이고요. 야끼만두라고 하죠. 잘 된 것 같습니다. 적어도 겉은.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꿀템들 오늘 많이 좀 가져왔네요. 저 안 됐으면 오늘 영상 못 찍으려고 굉장히 불안해 있었는데 한 번에 해결. 만두를 좀 드셔보시죠. 오늘 태모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가요? 야채튀김 맛있어요? 되게 영혼이 없네요. 너무 맛있다. 오버하면 안 돼요. 이게 씨. 근데 만두도 너무 맛있어. 반상이 필요한. 면이 굉장히 쫄깃하고요.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반죽을 칼로 썰어서 낸 게 아니라 압착해 가지고 밀어서 낸 거여가지고. 그것 때문에 맛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괜히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과대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장치는 정상 작동했다. 자, 오늘의 목적은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가져와봐서 평가를 남기는 거잖아요. 오늘 써본 거 평가를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녀석 구입했었단 말이죠. 확실히 테무에서 구입할 때 한글 리뷰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고, 저도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제품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합니다. 이거 약간 좀 그 암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앙, 중, 쓸, 망, 합, 니, 다. 제가 직접 써, 보, 리, 발, 웹, 니, 다. 이게 다 붙여놓으면 모르겠죠? 이렇게 해가지고 별점. 다섯 개까지는 아닌 것 같고, 네 개 정도. 네 개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에 비해 쓸만 합, 니, 다. 너무 싼 제품은 티하는 것도 방법이 듯 합니다.
요거는 사실 뭐 가격에 비하면 훌륭하기 때문에 3.5를 주고 싶은데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쭉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더 찾게 되면은 광고가 아니더라도 가져와가지고 좀 신기한 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혹시라도 이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요거는 좀 괜찮아가지고 나도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. 더보기 칸 열어가지고 코드 보신 다음에 그걸 입력해가지고 혜택을 최대한 받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테무 제품들 몇 가지 체크해봤는데요. 사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. 안 되는 제품들만 잔뜩 가져와가지고 뭔가 그런 거 아니야? 라는 마음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했는데 성공적이게 끝나서 매우 안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다. 저처럼 좋은 경험이 남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. 테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